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이 한국, 한국 역사를 따지면 사실 대한제국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은 처음에 1897년에 그 제국으로 시작을 하죠. 고종이 처음에 국호를 대한이라 하죠. 근데 대한국 국제가요, 1897년 8월 17일에 공포가 돼요. 자, 이때도 이때는 8월 17일이에요. 근데 제가 추천이 다섯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목상의 입헌군주제지만 전제군주제였고요. 황제의 무한 불가침의 군권의 향유 보장이 돼 있어요. 황제의 입법, 사법, 행정, 선전, 강화, 계엄, 해엄에 관한 권한이 보장이 돼 있고요. 그래서 광무 2년 8월 14일에 반포됐어요. 대한제국의 첫 헌법. 그렇고요. 그래서 명목상의 의회인 중추원은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았고 법규규정소 총재 윤용선, 의정관 서정순, 이재순, 르장드르, 외국인도 있었어요. 그리고 브라운 등이 그 전문구조의 국제를 기초해서 황제의 재가를 받아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 신한국인 대한민국이 구한국인 대한제국을 사실상 계승한다, 그리고 구황실을 우대한다 라고 밝혔던 그 점에서 좀 약간 헌법들의 전신이라고 하기도 해요, 대한국 국제는. 근데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 우리나라의 헌법으로는요, 1919년 4월 11일에 공포가 됐던 대한민국 임시헌법에 있어요. 자, 임시헌법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임시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거죠. 임시정부에서 만든 건데 그 국민투표 당연히 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면 임시헌법은 한국에서 만들지 못했으니까 중국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국호를 대한으로 하고 정치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구황실을 우대한다고 해서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UN의 전신인 국제연맹에 가입이 됐어요. 그래서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영,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이 있었어요. 교통총장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조가 10개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9월 11일에 통합임시정부가 되면서 총 8장에 58조까지 내용이 확대가 돼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원년,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표기를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이 대한민국 100주년이 돼요. 딱 내년 4월부로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 방송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948년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당시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기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원년은 1919년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 100주년은 내년이에요. 2019년. 근데 이승만의 말로는 중국 상하이의 임정이 아닌 한성 정부를 기준으로 여긴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뭐 어차피 똑같잖아요. 1919년.
그래서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 1919년 9월 11일에 공포가 돼요. 국호는 대한민국,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 그리고 이때는 국무총리제가 아니고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게 돼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정부를 총괄하며 법률을 공표하게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 한국의 판도로 한다. 대한민국 구 황실을 우대한다. 그래서 총 8장 58조로 구성이 돼 있어요. 헌장이라고 했다가 결국 임시헌법으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그리고 1925년 임시정부가 2차 개헌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임시정부 때 1차 개헌을 한 거고 1925년 때 2차 개헌이 없어요. 잠깐만. 그리고 그래서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 구성원이 이때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1925년 4월 27일에 임시헌법이 개정돼서 대통령제가 폐지가 돼요. 대통령제가 폐지된 이유는 당시 대한민국 임정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거기서는 탄핵을 당해요. 박근혜 씨가 최초의 탄핵이라고 대한민국 헌정에서는 최초 탄핵이지만 임시정부까지 포함하면 박근혜 씨는 최초 탄핵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거기서 탄핵을 당해요. 그래서 이때 대통령제가 폐지되고 국무령제가 도입이 돼요. 그래서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입법, 행정하고 사법을 총괄하게 돼요. 그래서 1925년 4월 3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42호에 이 내용이 실리게 되죠. 자, 그리고 1927년에 또 3차 개헌이 있어요. 이때는 임시약헌이라고 해가지고 그 국무위원 중심에 관리형 정부로 약간 바꾼다. 근데 이 관리형 정부가 스위스식으로 가요. 스위스 중립국이죠. 그리고 1940년 또 임시약헌. 이때 4차 개헌이 되는데 1940년 때는요, 이때는 그 국무령 중심, 국무위원 중심이 아니고요, 1940년 때는 주석제로 바뀌게 돼요. 내각 책임제로 바뀌고 그 이때 대한민국 주석으로 백범이 주석에 올라요. 그리고 1944년 또 임시헌장으로 5차 개헌이 있는데요, 이때는요 내각 책임제를 하되 부주석이 신설이 돼요. 주석은 백범 그대로예요. 어쨌든 그리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1공화국에서 제헌헌법을 제정을 하게 되죠. 주요 내용, 이때 대통령은 간선제.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당시 제헌국회에서의 초대 대통령은 그냥 제헌국회 의원들이 나는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냥 대통령 하고 뽑고 싶은 인물의 이름을 써서 적어내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그 반장 선거 하듯이 발의정자 쓰면서 뭐 몇 표 몇 표 몇 표 그렇게 세가면서 선출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중임 허용 한 번만. 삼권분립 명시, 부통령제가 있었고 통제경제, 그리고 단원제 국회는 임기 4년, 단제헌국회는 2년, 그리고 대통령제 임기 4년, 반민특위 부칙이 있었고요. 탄핵위원회가 설치됐고, 그리고 헌법위원회가 설치됐고, 국무원이 설치됐어요. 하지만 통일 관련의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당시 헌법학자이자 문학자인 유진호 씨의 초안을 바탕으로 이 헌법은 제정이 되어 의원 내각제하고 양원제. 양원제는 미국이 양원제잖아요. 라고 했는데 대통령제하고 단원제가 관철이 됐어요.
자, 그렇고, 그래서, 소급 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요. 원래는요. 근데 문제는 이 친일파 청산은 소급 입법이에요. 왜냐면 이게 친일파 청산, 반민특위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이 나온 이유가요. 원칙적으로는 금지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선 가능하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도 1999년 7월 22일 97, 헌바 76 판례 등에서 진정소급 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게다가 이 친일파 문제의 경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이전부터 계속 일이 있었잖아요. 친일파 문제는 임시정부가 나오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제헌국회에서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원래 대한민국 헌법에서 헌법에 원래 소급 입법은 안 되는 건데 이 원래는 일개 법률을 처리하면 금지가 되지만 제헌헌법 이 원래 그 일개 법률로 넣은 게 아니고 그 부칙으로 넣은 거예요. 부칙으로 넣어가지고 그 뭐냐 원문에는 단기 4278년 8월 15일이라고 했는데, 서기로 환산하면 1945년 8월 15일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부칙에 첨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소급 입법은 안 되지만, 친일파 문제에 관한 거는 예외로 한다는 거겠죠. 그만큼, 우리 민족의 그 친일파 증오심은 엄청났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래서 결국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하게 되죠. 물론 제대로 안 됐지만. 자, 그렇고요. 근데 이 헌법이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헌법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어요. 임시정부에서도 다섯 번이나 바뀌었는데 대한민국 정식 정부에서는 현재 9번의 개정이 이루어져서 현재는 10번째 헌법이에요. 저기요. 그건 나도 그래요. 연애하기 힘든 거는 결혼식에서 관련된 얘기를 100번도 넘게 들었어요. 동생 결혼식에서.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제1차 개헌은 한국전쟁 이전에 한국전쟁 때 일어나요. 한국전쟁 중간에 그 1952년 7월 7일 당연히 부분 개정이고요. 이때 출석 국회의원이 166명이고요. 신부 쪽 친구들요. 복삼할 시간이 없었죠. 나는 신랑 쪽 가족이었으니까 인사를 받았어, 아직. 난 인사 받느라 그럴 시간 없었죠. 근데 이제, 솔직히 그렇지 않을까? 제수 씨한테 소개해달라고 하기에도 좀 약간 꺼림칙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친구였던 사람이 동서로 만나게 되면, 더군다나, 제수 씨의 입장에서는 그 친구를 그냥 동서도 아니고 형님으로 모셔야 되잖아. 언니잖아요. 난감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그 1957년 52년 7월 7일의 개헌은 발췌 개헌이라고 흔히 우리가 불러요. 166명이 출석했고 3명이 기권하고 나머지 163명이 찬성했어요. 이때 대통령 선거가 국회의원을 간선해서 국민 직선제로 처음 바뀌어요. 문제는 전쟁 중에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국회가 양원제로 바뀌어요. 민의원, 참의원으로 바뀌어요. 미국처럼. 그리고 국무원 불신임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재를 위한 포석. 자유로운 토론의 허가, 헌법의 체계 정당성,
무시. 기립투표식 표결. 찬성하면 일어나세요? 예? 못 일어, 안 일어난 사람들은 거의 찍히는 거죠. 기립투표. 그렇고, 개헌 및 위협 분위기 속의 강제 통과. 전시 헌법 개헌. 그리고 헌법을 정한 바 공고 절차 및 독회 절차가 생략이 됐죠. 당시 서울에서 개헌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이 1952년의 첫 개헌은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열렸어요.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가 골자였고요. 근데 처음에 부결되고 국회에서는 내각 책임제를 골자라는 개헌안을 제출을 하게 돼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때 정부는요, 정부가 뭔 짓을 했냐면요, 국회의원이 당시 임시수도지만 출근버스가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국회의원들이 출근버스 타고 다녔어요. 뭐 지금은 그 국회의사당 앞에 그 9호선 국회의사당 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안 타고 다니죠. 내가 국회의원들이 9호선 타고 출근하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국회의사당 역은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안 타요. 그렇구요. 어쨌든 그래서 출근버스가 있었어요. 당시는 우리가 못 살던 시대였으니까. 근데 출근버스를 강제 견인해버려요. 그래서 국제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감금을 해요. 그래서 정부 제출 안 하고 국회 제출 안을요, 짜깁기를 해요. 발췌해서 짜깁기를 해. 그래서 그래, 양원제 하자. 대신에 대통령의 직선제. 그리고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 그래서 그 개정안이 나왔어요. 자, 국회의사당, 임시의사당이었죠. 아, 그래요. 자요. 잘 자요. 임시의사당은 군인하고 경찰한테 포위되어 있었죠. 그리고 기립투표. 이 개헌에 찬성하면 일어섰. 하나, 둘 해가지고 찬성 몇 표? 셌죠. 163명. 국회의 표결권을 침해했죠. 자, 개헌 과정 자체가 위헌이었죠. 그래서 이 과정을 부산 정치 파동이라 불러요. 뭐 개헌 목적이 당연히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연임이었죠. 다만 양원제를 채택해놓고는 당시 전쟁 중이라서 양원으로 개편을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국회는 단원제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1차 발췌 개헌에서 양원제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당시 전시라서 국회를 양원으로 개편을 못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전시에는 대통령 선거를 했다.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대로 당선이 되죠. 그리고 이제 2차 개헌, 그 유명한 4.45입이죠. 대한민국의 그 또 대통령제가 또 바뀌어요. 그 전쟁이 끝나고 1954년 11월 27일에 부분 개정이 됐고요. 이때 국회의원이 총 203명이 있었어요. 203명이 있었는데 그 찬성이 135명, 반대가 60명, 기권이 7명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3분의 2를 계산을 했을 때 135.333333 순환소수가 나왔어요. 135.333이었는데 이때 찬성이 135가 됐고 반대 60, 기권이 7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뭐냐 국회의원 표결에서 소수점이 나올 경우는요,
소수점을 반올림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점을 올림해서 올림한 자연수로 그 통과 그 기준을 재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36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결이 됐어요. 원래는 부결이에요. 근데 다음날 203의 3분의 2는 135.333 순환소수이므로 사람이 0.333이 있을 수 없으니 개헌 정족수는 136이 아니라 44528여 135다.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까지 데려와가지고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까지. 미쳤죠? 왜냐면 그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서도 그 반올림 버림을 할 때요, 그 사람 숫자를 할 경우에는 반올림이 아니라 무조건 올림을 하라고 배우거든요.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도 정족수 관련해서 할 때는요. 그리고 부결된 안건은 원래 동의를 하기에 다시 처리를 못해요. 그 원칙도 자유당은 싸그리 무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때 국무총리제가 폐지가 되고요. 대통령 거리시에 부통령이 지위를 승계하도록 명문화가 됐어요. 자, 부통령이 지위를 승계하도록 명문화했다. 왜냐면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은 80대의 고령이었고,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 임기를 하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자유당은 부통령도 자유당으로 뽑아놔. 그래서 이승만이 죽으면 자유당 출신의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하자. 그러려고 작정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국민투표제가 있었고요. 헌법 개정의 한계로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국민투표를 명시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주권 및 영토 변경 시에 국민투표가 도입이 되고요. 초대 대통령 3선 연임 제한이 철폐가 돼요. 독재죠. 그리고 통제 계획 경제가 폐지되고 자유시장 경제가 채택이 되고 국무총리제가 이때는 폐지가 돼요. 헌법 개정의 국민 발언제이 한계 조항이 신설되고 군법회의의 헌법적 근거가 명시되고, 그래서 이때부터 처음으로 대통령이 거리될 경우 부통령이 승계.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재를 위한 포석, 사사오입에 의한 절차적 법 원리가 무시, 원래 올림해야 되죠. 그리고 국회 표결 의장이 표결 결과 선포 번복, 선포를 번복을 해버려요. 자, 그렇구요. 자, 그 다음 3차 개헌. 3차 개헌은 드디어 자유당이 무너지고 나서 시행이 돼요. 1960년 6월 15일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임을 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제3대 대통령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4대 대통령 선거가 3.15 부정선거였는데, 원칙적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3대 대통령을 1960년 8월 15일까지 수행하라고 8월 15일에 원래 네 번째 대통령을 취임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물러나요. 근데 이때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고 나서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헌법이 전면 개정이 돼요. 전면 개정이 되고 총 인원 218명 중에 208명이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찬성이 결정이 됐고, 반대 3명, 그리고 나머지 7명이 결석을 한 거예요. 기권이 아닌 결석. 그래서 이때 의원 내각제가 실시가 되고요. 헌법재판소가 설치가 되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제, 기본권, 침해금지조항, 선관위 헌법적 지위 강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언론 검열 금지, 지자체장 선거제, 그리고 양원제, 헌정사 최초의 합법적인 개헌 이라고 했지만 3.15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구요. 그래서 제2공화국의 헌법이 됐어요. 허정과도정부가 기존의 헌법에 대한 개정을 논의를 했고 개정된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겠죠. 그래서 헌법투표 때는 기명투표, 그래서 찬성 208표 반대 3표, 그래서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뤄진 개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헌법 중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개헌된 건 두 번밖에 없어요. 이때 1960년 3차 개헌하고요. 1987년에 9차 개헌밖에 없어요. 학계에서는 4차 개헌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당 해산은 헌법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바뀌어요. 진보당 사건 때문에 그 조봉암 대표가 사형을 당했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등장하게 돼요.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 아니고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했었죠. 하지만 실제선거가 실시된 적은 없어요. 바로 5.16이 터져버려가지고. 그리고 대통령 임기 5년에 중임 한 번. 근데 이때는 의원 내각제여가지고 국회 양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끔 바뀌어요. 자, 그래서 1960년 11월 29일에 다시 소급입법 개헌이 이뤄지게 돼요. 소급입법 개헌이 이뤄지는데 이때 참의원 58명 중에 44명이 찬성하고 3명 반대, 2명 무효, 기권 3명, 결성 6명이 있었고요. 민의원은 233명 중에서 191명 찬성, 반대 1명, 무효 6명, 기권 2명, 결석 33명. 그러니까 이때 양원제로 나뉘었는데 참의원이 상원이고 민의원이 하원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 민주당 정권이 부분 개정을 한 이유는요. 3.15 부정선거 자유당 협력자들을 반민주 행위자로 간주하여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정축제자의 행정상 및 형사상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요. 유관수사기관 설치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형법 불소급의 원칙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민주반역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학생시위대가 국회를 점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 시절에 그 영합을 해가지고 민주주의 발전을 그 저해한 인물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제도 마련이 있었고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10월 17일 개헌안이 제출이 되죠. 한 달 동안 치열한 논의를 거치고 12월 29일에 이 헌법이 의결이 돼요. 3.15 부정선거에서 부정행위에 저지른 자들하고 그리고 4월 26일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기 이전에 공직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반민주적 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축적한 자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게 됐고요.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설치가 허가가 돼요. 그래서 이때 개헌 당시부터 포퓰리즘 법안 입법이 아니냐는 문제가 있었어요. 법안 개정하기 전에 발생한 문제들을 법안 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 불소급의 원칙에 약간 예외를 둔 거라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 4차 개헌을 합법적인 개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현재 법학계에서는. 자, 그리고 5차 헌법 개정은 1962년 제3공화국 박정희 전 대통령 정권이죠.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가 돼요. 그래서 전면 개정됐고요. 국회 표결 그런 거 없었고요. 5.16 쿠데타 이후 국회는 해산이 됐거든요. 국민투표는 있었어요. 투표율이 85.3%였고 찬성이 78.8%, 반대가 19%.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로 회기를 해요. 그리고 5.16 군사정변,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명시를 해요. 헌법 전문이 개정됐고 단원제로 복귀하고, 그리고 헌법 개정이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정당 중심 정치가 강력한 성격을 띠게 됐고 인간의 존엄성이 명시가 됐어요. 근데 이때 헌법재판소가 없어졌다. 그리고 위헌법률 사법심사제, 그리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제도가 없어졌고요. 강제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조항 신설,
근데 문제는 이거는 헌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고 초헌법적 비상조치법에 의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군사 쿠데타에서 헌정이 중단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죠. 국회가 해산된 상황에서 국회 의결 없이 개헌하는 국민투표를 확정해버려가지고 개헌 과정 자체가 하자가 있어요. 국민투표한다고 해서 치유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4.19의 이념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5.16 정변을 여기다 끼워넣죠. 그래서 권력제도 측면에서는요. 대통령제와 단원제를 골자로 하고요. 이때 헌법재판소가 폐지돼요. 국회의원이 탈당하거나 정당이 해산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끔 했는데 정당 국가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기본권 측면에서는 좀 괜찮은 조항도 있었어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명문화를 했고 신체의 자유를 위해서 고문 금지와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 규정이 추가가 됐는데 다음 기원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고문 금지를 없애버려요. 고문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6차 기원 1969년 10월 21일 부분 개정이 됐는데 이거는 대통령 3선 개헌이에요. 122명의 의원이 출석을 했고 49명의 의원이 불참을 했고 출석한 122명이 전부 다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3선 연임 제한을 철폐를 해요. 국회의원 정수를 증가하고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하게 돼요. 자, 야당 의원 참석이 배제가 됐어요. 그리고 국회 특별회의실에서 본회의실도 아니고 새벽 2시 30분에 비밀리에 통과가 돼요. 날치기 통과죠.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 30분 새벽에 통과됐어요. 그리고 국민투표는 10월 17일 정식 공포는 10월 21일 삼성계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 연장을 노렸고요.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 국회 제3별관 특별회의실에서 민주공화당 의원끼리 모여서 기습통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힘들게끔 만들어버려요. 뭐 주목적은 정권 연장에 알아서 뭐 별도 얘기할 일도 없어요. 그 다음에 7차 개헌 1972년 12월 27일에 공포됐고요. 유신헌법이에요. 자, 유신헌법 국회 표결 없었고요. 국민투표는 있었어요. 투표율이 91.9%가 됐고요. 여기서 찬성이 91.5%가 나왔어요. 대통령은 6년제, 연임 제한 무제한, 대통령은 간선제, 그리고 국회 해산권, 그리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는 권리, 긴급조치권, 법관 임명권, 아니 임면권, 그러니까 임명하고 자를 수 있는 권리, 국정감사가 폐지가 되고요. 강제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조항이 삭제가 됐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장충체육관에서 체육관 투표를 한다는 그 회의, 그리고 개헌 절차는 이원화, 평화통일 원칙, 그리고 자유민주질서 명시, 지방의회 구성은 통일 이후로 유보, 언론의 검열은 부활, 대통령이 공화제적 군주가 됐어요. 헌정이 중단이 됐어요. 제4공화국 헌법. 집권 4년차인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돼요. 법적 근거 없이 국회가 해산이 됐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로 권한이 넘어와요. 비상국무회의 개정안이 계엄령화의 공포 분위기 속에서 유신헌법이 국민투표를 통과가 돼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남북 공동성명으로 통일 분위기가 연출됐고요. 북한에서도 72년에 사회주의 헌법이 채택이 돼요. 그래서 자백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여기서 삭제가 됐고요. 언론 및 출판, 언론의 출판에 대해서 허가 사전 검열제가 허용이 되고, 군인이나 군속, 경찰 공무원 등이 공무 집행 중에 발생한 피해를 국가의 사적 주체로서 민법상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해요. 다쳤거나 사고로 죽은 군인은 배상 못 받아요. 그렇고요. 통일 주체 국민 A 체육관 선거예요. 장충 체육관 간접 선거로 선출하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선출을 해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의 경우 3분의 1 대통령 각하께서 명단을 내려주시면 명단 하나를 가지고 찬반. 헌법 개정안도 여기서 확정. 그리고 통일 주체 국민의 대의원은 박정희의 지지자고요. 자기가 자기를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가지고 헌법 개정도 자신이 최종 도장을 찍는 거죠. 국회 해상권도 있고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및 파면할 수 있게. 자르는 것도 대통령 맘이야. 국가배상법 위헌 판결을 찍힌 대법원은 이제 위헌 법률 심판권을 뺏기고 헌법위원회 설치가 됐지만 이제 1987년에 헌법재판소가 다시 설치될 때까지 헌법위원회가 위헌 결정을 한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중임 횟수의 제한은 무제한이었으니 사실상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종신 독재를 했죠.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 부칙이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조국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뻔뻔한 규정을 설치해요. 긴급조치권이 부여가 돼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도 아니고 정지시킬 수 있었고요. 정부와 법원의 권한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어요. 국회는 긴급조치 해제 건의는 할 수 있었지만 결정은 대통령이 하죠.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시가 됐어요.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이건 좀 너무 심했다 해가지고 그 8차 개헌 때 대통령 간선제하고 이중배상금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다 날려요. 그래서 그렇고 8차 개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제5공화국 그 수립을 하고 전면 개정을 하죠. 투표율 95.5% 그리고 그 중에서 찬성 91.6% 반대 7%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7년 단임제 전통문화 계승 및 창달 명시 유신헌법의 독소조항은 너무 비인간적이다 싶었는지 대부분 없애버려요. 그리고 기본권 침해 금지 조항은 명시가 되고요. 정당제에 근거한 경쟁선거가 명시가 되고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제가 이때 생겨요. 국정조사권 부활하고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 법관 파면제는 폐지 무죄추정의 원칙 명시 국민의 행복 추구권 명시, 사생활 보호 명시, 자유 보호 명시, 소비자 보호 명시, 독과점 금지법, 중소기업 보호 육성, 헌법 개정 방법 일어나, 강제 자법의 증거 능력 부정 조항 부활, 구속 적부 14제 부활 연좌제 금지. 근데 문제는 1987년 6월 항쟁 때 연좌제, 고문제 다 있었죠. 국회 상권 유지가 있었죠. 자, 하나회가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요. 서울의 봄이 1980년에 터지면서 1980년 5월 17일 전국의 비상계엄령이 확대가 되고 5.18 민주화운동이 유혈진압이 돼요.
5월 30일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헌안 초안을 만들어서 결국 개헌이 이루어지죠. 기본권 보장 조항은 회복이 돼요. 행복추구권이 신설되고, 피고인의 무정추징의 원칙이 신설되고, 연좌제 금지. 근데 문제는요,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게만은 효력이 없었어요. 장기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헌법에 장난질을 좀 쳐놨어요. 그래서 그 뭐냐 4.13 후원 조치가 있었죠. 다만 법관의 임명권은 대법원장한테 돌아가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대법원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차 개헌. 현행의 헌법이에요. 현행의 헌법 제6공화국이고요. 1987년 10월 29일에 공포가 됐어요. 다 바뀌었죠. 272명이 참석해서, 아니, 272명의 의원 중에 258명이 출석, 254명이 찬성하고 4명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투표율 78.2%의 국민 투표율로 93.1%가 찬성, 5.5%가 반대. 직선제이며 5년 단임제, 국회 해산권 폐지. 해임의결권은 해임건의제로 대체가 됐고요. 국정감사 부활, 대법관제 부활, 헌법재판소 부활, 군 정치 중립 의무화. 그래서 이때부터 군인 복무 규율에는 군인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가 됐어요. 언론 검열 폐지. 집회 및 결사 자유 보장, 최저임금제 시행 명시, 근로자 단체 행동권 보장,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명시, 형사 보장 선고권 확대, 체포 및 구속 시 가족 통지 의무 명시, 공판 진술권 신설, 국회 연관의 회기 일수 제한 폐지, 재산권 수용에 대한 정당 보상 제도 도입. 자, 연간 회기 일수 제한이 없어진 이유는요, 국회 놀지 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의 헌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는 헌법이 너무 오래 가고 있어요. 헌법 개정의 원동력이 좀 약간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 정치 문화에 대한 비판이 있고, 대통령 임기에 대한 논쟁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7년 4월 13일 4.13 후원 조치를 했고요. 야당하고 대한변협이 일제히 반박 성명을 발표를 하죠. 재야 단체들하고 대학 교수들이 개헌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 박종철 치사 사건이 일어나죠. 서울대학교 박종철 학생이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정의 구현 사제단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1987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하죠. 최루탄에는 6월 9일에 맞았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이 돼가지고요, 7월 5일에 사망하게 돼요. 어쨌든, 그리고 그 6월 11일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이 노태우 씨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전부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나섰고, 그 6월 민주화 항쟁이 격화되면서 그 개헌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개정이 명시가 되고, 권력 제도 측면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드디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한국 광복군 출신의 독립운동가 김준엽 선생이 각종 노력을 한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개정이 명시된 게 현재 헌법이 최초예요.
5년 직선제 단임이 됐고 국회가 다시 국정감사권을 가져왔고요. 헌법재판소 부활됐고 법관의 임명권은 대법원장 독단으로 행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법관의 회의가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그 헌법재판관은 총 9명을 임명을 하는데요. 그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 그리고 이제 회의 결과 중립 추천으로 1명을 임명할 수 있어요. 중립 성향 1명을 임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서 3명을 임명할 수 있어요.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렇구요. 검열 다시 금지가 됐구요. 음반은 사후심의, 영화는 등급분류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문법을 어긋난 그 표기가 좀 그 수두룩하죠. 자, 그렇구요. 그 이후 개헌 제안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올해 있을 원래 지방선거 때 개헌 때 국민투표를 같이 실시하자는 입장을 고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개헌이 발의가 됐어요. 그리고 5.18 연설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했었어요. 취임 8일 만에 대통령 취임 8일 만에 개헌 의사를 밝혔고 그 4년 중인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겠다는 구상을 제시를 했었어요. 문 대통령이. 근데 더민주하고 국민의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문 대통령이 발언에 찬성을 했지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신중론을 고수했어요.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었으니까 힘이 없었겠죠. 자, 그래서 그 연방제의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는 것과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다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었어요. 했었는데 근데 2018년 개헌특위 설치 1년이 넘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특위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어요. 어쨌든 활동기한은 6개월 연장이 됐는데 원래는 4월까지는 합의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맨날 반대한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정치권 내의 논의는 결국 교착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구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의를 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문제는 2020년 총선 이후 2022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2024년에 총선을 다시 그 치르는 것을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대선하고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중간평가를 하자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투표용지가 너무 많아지죠. 어쨌든 그래서 3월 21일에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대통령 개헌안이 3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요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데 대해서 찬성이 59.6%, 반대가 28.7%가 나왔어요. 근데 역시 홍준표 대표가, 전 대표가 사회주의 체제 변경 시도이자 독재 회기 시도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총선에 두번 참여를 해가지고 두번 모두 빵석을 얻고 득표율이 1% 이상이 안 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것으로 정당법이 개정이 돼요. 그 합의가 됐고요.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개헌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통일 외교 국방을 담당하고 나머지 행정권은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것으로 구분을 해버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지방선거 개헌, 합의하지 않은 권력 관련 부분은 21대 총선에서 개헌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자, 그런데 결국 국민투표법이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청와대는 유감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5월 24일 개헌을 위한 표결이 진행이 됐지만 투표했던 사람이 114명밖에 안 됐어요. 더민주하고 정의당만 국회에 참석을 했고 정의당도 개헌에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투표에 참가하는 것이 도리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자, 문제는 야권이 지방선거에서 져버렸죠. 그렇구요. 참, 제일 많은 개헌안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했던 안건이 있어요. 잠깐만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제가 한번 열어드릴게요.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했던 이유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그동안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 등을 거치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크게 달라졌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30년이 지난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 이제 국민의 뜻을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운영틀을 마련을 해야 한다. 국가의 존재를 묻는 질문에 답변해야 하고,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잘살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응해야 된다.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뜻을 헌법적으로 구현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와 미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된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여야 한다. 1987년 헌법 개정 시 채택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장기간의 군사 독재 경험을 반영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량을 입증했다. 이제 국민 역량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장기적 국가 과제를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 국민의 뜻과 시대 정신을 반영하기 위해 이 헌법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첫째, 기본권과 국민 주권을 확대 및 강화했다. 기본권 주체를 확대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생명권과 안전권, 알 권리, 자기정보 통제권,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및 성별 장애 등에 따른 차별 개선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 등을 신설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 발언제와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했다. 둘째,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를 강화했다. 지방정부에 자주 조직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한편 자치재정권을 보장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했으며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셋째, 경제질서와 관련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시정하고자 했다. 경제 주체 간의 상생을 강조하고 토지 공개념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한편 국가의 농어민 지원, 사회적 경제적 경제진흥, 소비자운동, 기초학문 장려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넷째, 정치개혁을 위해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였으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국가원수로서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책임정치 구현과 안정된 국회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다. 다섯째, 사법제도를 개선했다.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했으며 국민의 재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법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평시 군사재판과 비상계엄하의 단심제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법관 자격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각계각층의 입장이 재판에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게 했다. 국민의 뜻과 힘으로 시작된 새로운 대한민국 여정에 헌법 개정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나아가 지금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함께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임기 중에 치르는 전국선거를 줄여서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에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국민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라고 이 제안 이유를 문 대통령이 설명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헌법 전문의 부마항쟁, 어떻게 보면 부창항쟁이죠. 부산 창원,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이 초과가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치, 분권, 지역 간의 균형 발전, 자연 간의 공존이 그 전문에 추가가 되죠. 그리고 수도 조항, 기존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을 그 관습헌법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였어요. 근데 2004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헌법재판소 판례가.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개정을 이제 하게 돼요. 공무원의 정관 이후 방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를 하게 돼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두기 시작해요. 그리고 민족문화라는 단어 대신 보편적인 의미에 그냥 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게 됐어요. 기본권 부분은 좀 많아가지고 제가 좀 넘어갈게요. 통치구조하고 중요한 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삭제되고 국가의 대표라는 지위만 남기게 돼요. 그렇고요. 그리고 4년 1차 연임제, 그러니까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하는데요. 그 현행헌법 제128조의 의거에서 개정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는 부칙을 명시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임제 적용은 막는다. 그러니까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적용이 안 되고 다음 대통령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그냥 5년만 하고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아, 물론 대통령은 은퇴하더라도 그 뭐냐,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몇 번이고 나갈 수 있어요. 그 윤보선 전 대통령도 대통령 하고 나서 그 국회의원 계속했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법관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그냥 뽑도록 하면서 임기 문제를 해결하고 헌재의 독립성을 높이고 합의지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결선투표제. 대통령 선거는 원칙적으로 직선제, 예외적 간선제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직선제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거죠. 결선투표제. 그렇구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하는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 인도와 동포에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적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사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라고 바뀌어요. 자, 촛불혁명이 빠진 이유는 촛불혁명에 대한 후속 조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현행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항이 신설이 되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그리고 제3조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 권리와 의무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으로 바뀌어요. 국교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 각종 용어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제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부칙, 법률,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된 때부터 시행하되 늦어도 2020년 5월 30일에는 시행한다 라고 하죠. 다만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 그 밖에 이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는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이 그리고 부칙 3조.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라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그 5년 단임제로 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이었던 헌법의 제명을 한글로 대한민국 헌법으로 바꾸게 됐고요. 아니한다는 표현은 전부 다 않는다로 바꿨고요. 그러니까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용어들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표현은 모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누구든지는 긍정문일 경우는 누구나로, 그리고 부정문일 경우는 누구도로 수정을 하게끔 그렇게 바뀌었던 내용이지만 결국 국민투표 못했죠. 그래서 아직 개헌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헌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개헌이 언제 그 이루어질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쉬고 다음 파트 넘어갈게요. 없지?